알파 꾸지 않고 지금 갈 수 없네. 네네네. 이제 곧 떠나죠 이거. 네. 아 저희 이거 진짜 타고 간다고요? 예, 네, 가시죠 지금 제주도로.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밤에 저희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옷을 갈아입혀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아 어쨌든 저 제주도 보내준다 그래갖고 순순히 왔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역시 좀 기대를 했던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저기 혹시 저기 부대찌개 사장님 아니세요? 부대찌개집. 아, 흥분의 형?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저는 예. 이제 강원도를 알리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는 신사임당이고 예, 예. 그럼 누구겠어 내가? 아, 저 설마 율곡이 선생님? 네, 예, 그, 아. 그러려고 한 건데 네. 저는 뭐예요? 저는 그냥 저기 풍물패 아니요? 아, 저 이렇게 돌리면 되나 이렇게? 여기 네, 이거 그거 아니야? 상모 돌리기? 네. 아, 아닙니다. 저는 뭐 항상 이거는 제 유니폼이죠. 홍길동. 아, 홍길동. 네, 길동이.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입은 이유가 뭐라고 뭐 퀴즈를 낸다는 게 뭔 얘기예요? 강원도에 대한 퀴즈를 내면서 강원도를 좀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원이 환이 또 대결해서 네. 그 대결 결과에 따라서 뭔가 좀 큰 선물이 주어지나 보죠? 네. 아, 제세공과금 제외하고도 시가 한 100만 원짜리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야? 사실 돈이 없으니까 뭐. 아, 피디님 표정이 안 좋아. 저기 네, 잠깐만 알았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우리 저기 저 강릉에서 온 홍길동이 오시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아 잠깐만 본인 이렇게 누구세요 본인은? 자기소개. 호돌이. 왜? 네? 호돌이. 호돌이. 아 여기 제주도 대표 마스코트인가요? 예 맞아요. 오.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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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캠페인 하러 왔어요. 아 어떤 캠페인이요? 친절 캠페인. 근데 왜 이렇게 안 친절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아 이제 하려고. 아이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저희도 저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도 이제 중간중간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친절하게 파이팅! 퇴장해 네, 주시고요. 네, 저, 하여튼 네.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만 얘기하고 하여튼 뭐 준다 이거죠. 우리 이제 퀴즈하고 강원도 알리면 되는 거고 네. 알겠어요. 하시죠. 알겠어요. 네. 이분들 왠지 딱 느낌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일단 차가 오니까 이쪽으로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 분들이세요? 아, 저희 경북 대구야. 대구. 자,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가 지금 의상을 이렇게 쫙 빼고 있잖아요. 저는 누굴까요? 홍길동이요. 어떻게 뭐 저 대본 보셨어요? 아, 딱 홍길동 같아요? 네. 통과! 오케이, 홍길동 통과. 자, 첫 번째 문제 쉬웠어요. 자, 두 번째. 아, 여러 개 있구나. 저를 창작해주신 분입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또 이분의 글솜씨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름 두 글자. 누굴까요? 이번엔 한번 맞춰보시죠. 해봐. 다음에 맞출게요, 저는. 다음에 맞출게요. 어떡해, 너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자, 홍길동 전. 홍길동 전 많이 읽어보셨죠? 그거를 쓴 작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자기 자 힌트 드릴게요. 지금 저희 감독님 이름이 홍균이요, 홍균. 비슷해. 두 글자, 두 글자. 홍균? 네? 허균? 다시. 자, 정답 뭐라고요? 하나, 둘, 셋. 허균! 정답!
야, 이 정도면 진짜 제가 거의 엎드려서 이렇게 전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다 떠먹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열, 와우, 막 열이 막 올라오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쉬워요. 이거는 그냥 자유형, 주관식입니다. 자,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거, 특히 강릉 하면 생각나는 거.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세 가지 말씀하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어요? 해, 네, 해라. 자, 5초 드립니다. 1, 잘 몰라. 나도 몰라. 2, 나 아는데. 뭐? 어, 누구, 누구, 뭐, 야, 어머니 같이 맞춰주세요. 제발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 오죽헌, 그리고 커피거리. 커피거리. 통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 지, 아는 분 아니시죠? 네. 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네. 어떻게, 어쨌든 뭐, 이거 제가 찬스로 인정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이거는요,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긴 게, 그, 저처럼 이제 좀 뽀얘요. 뽀얘가지고,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강릉하면은 요건데. 뽀얀 거, 뽀얀 거, 하얗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그 먹는 건데 하얗고 건강에 좋고. 곰국. 네? 곰국이요? 아, 저기, 진짜 너무 막탄지신 거 아니에요? 아, 그 힘들어 줘야지, 하얗고. 다이어트 할 때 이것도 많이 드시는데. 다이어트? 어. 교도소 같은데 딱. 두부! 콩! 예? 두부. 두부야. 예, 예, 두부, 두부. 네. 어, 두부 혹은 순두부도 아. 유명합니다. 아. 아, 그렇구나. 예, 초당동에, 네. 강릉 초당동에 이 순두부 집들 굉장히 많아요. 초당두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또 강릉이 아까 그 유명한 게 뭐라고 했죠? 커피거리. 커피거리. 요거 그래서 여행하실 때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인증샷 하나 찍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실 그 제주도 보내준다고 해서 왔지만 이 복장을 입고 이 날씨에 돌아다니는 게 사실 그 쉽진 않죠. 맨정신으로선. 예. 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아유, 그 어차피 저희가 온 취지는 네. 강원도를 좀 알리려고 온 건데 그냥 알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 저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네. 네. 저 선생님 저기 제가 절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어, 황희정승이라든가 퇴계 이항 선생님 뭐 그 정도. 황희정승이 퇴계 이항 선생님이잖아요. 아, 네. 그런 분들. 아, 그러니까 그 맞아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많이 네. 보는 분이잖아요. 매일 접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율곡이 선생. 어, 맞아. 율곡이 선생 맞아. 맞다, 맞다. 야, 좋아요. 그러면은 어, 자, 율곡이 선생님이 태어난 집 이름. 오죽헌? 오죽헌? 네. 어, 맞아요. 예, 네, 예. 네. 오죽헌 왜 오죽헌인지 아세요, 혹시? 오죽헌. 오죽했으면 오죽헌이냐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대나무 숙자가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까만 대나무가 많이 있는 네, 집이라고 해서 있는 어, 좋아요. 야, 잘하시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거 한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강원도, 경포대, 경포대, 오죽헌, 오죽헌. 강원도 전체 아무거나 뭐. 자, 5, 4, 3. 강원도 3초. 오, 좋다. 야. 강원도 영월. 좋아요. 자, 우리 사장님 이거 마지막 문제예요. 네, 마지막 문제 이거 긴장하셔야 돼. 부산에서 동해안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제일 끝에. 우리나라 제일 끝에 북한 빼고 칠봉국도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저 위 동해안 대한민국 최북단 뭐가 있어? 금강산 관광도 거기서 출발했는데 금강산 관광 사장님 부산에서 출발해서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그 위에 있는 곳 고성? 고성 정답! 아유, 어렵다. 강릉이 또 커피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맛있는 커피입니다. 강원도 오시면은 고성도 꼭 가시고 나중에 거기서 기회 되시면은 금강산 저 여행도 한번 가시고 아셨죠? 네. 퀴즈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 선물 드릴게. 하실래요? 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이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네. 전 누구일까요?
제가 누구를 상징해서 이렇게 김사과라니까. 네? 김사과. 제가 보면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몰라. 춘향이 이도령은 알아도. 아 이도령 아니죠. 생긴 건 이도령처럼 생겼죠. 근데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오케이. 홍길동 전에 쓰신 작가분. 뭐야 민수 아빠? 찬스 찬스 찬스. 지인 찬스.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허균. 뭐라고요? 허균. 허. 균. 허균. 정답. 와, 아니 아버님, 저기 저기 어렸을 때 문학 좀 공부하셨네요. 네,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 이걸 주문 가야 되거든. 지금 족발 떨어서 바꾸라고 전화하고. 아니 저기 문제는 그거 맞추셔야지. 저기다 이. 아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갈게요. 아, 자 그러면은. 나도 지금 바꾸라고.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도가 몇 번 국도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는.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고성까지 이어지는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국도거든요. 내가 한번 타봤는데 뭐 몰라요. 아 그 버스는 타보셨다? 네 강릉에서 그 부산 갈 때 1부터 9까지 중에 숫자 하나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무슨 숫자 제일 좋아하세요? 7. 오! 정답! 네 가장 아름다운 국도가 7번 국도. 아~ 무슨 국도라고? 몇 번 국도? 7번 국도. 정답! 어우 좋습니다. 거? 야 안반단! 그쵸. 자, 인증샷 한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저 시간 괜찮으세요? 예. 두 분이 한 팀이세요? 예. 어디 분들? 삼천포. 삼천포? 예, 예. 경남? 예, 경남 삼천포. 사천 옆에 삼천포? 예, 삼천포. 자,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예. 커피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혹시?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 자, 그럼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저 보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절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이황? 이황, 야, 비슷한데? 비슷한데? 우리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화폐에 나와요. 5만 원권에 나오는 그분.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사인당 아들이지. 이황? 정답 좋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엄마한테. 그렇지. 아 정답. 좋아. 엄마한테 그 엄마는 어디서 났을까 이를? 5천 원권 국권에 뒤에 나와 있는 집이에요. 오죽헌. 그렇지 오죽헌. 야, 왜 오죽헌일까요? 그렇지. 야, 아니 이분 공부 너무 잘하셨네. 아 근데 아, 옆에 분은 숨만 쉬고 계셔. 야, 아니 남편. 어쨌든 오죽헌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구역상 어디에 있어요? 자, 5초. 자, 5. 강릉. 어 그래 강릉. 야, 어머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네. 에이 그 좋아요. 자, 아유 같은 삼천포 분이에요. 강릉에 있습니다. 근데 강릉은 너무 많다. 몇 문제예요 도대체? 커피가 비싸요. 이거 비싸. 먹고 살아야지. 오죽헌 강원도 강릉. 자, 좋아. 자, 강릉의 초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초당하면 유명한 거. 초당 손두부. 어? 어떻게 하실까? 남편 전에 남자친구랑 갔나보다, 그지? 막 갔지? 순두부는 만들 때 간수로 이걸 씁니다. 정답! 야, 진짜 똑똑하신 분이네. 야, 내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보 성공! 커피를 상품인데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허허, 이를 어쩔까? 저 친구들 중에 실수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커피 좋아하는 사람 와요. 혹시 강원도 와본 적 있어요? 네. 한 번도 없어? 네. 태어나서? 네. 많이 봐네. 강원도에서 왔어요. 많이 봐. 강원도에서 왔어. 강원도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거 5초 안에 말해야 돼. 3개. 5초 안에 강원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자, 5. 감자. 4. 3. 바다. 2. 1. 뭐 어디? 뭐? 김희철. 김희철. 아 정답. 맞대 맞네. 야, 세 개 다 맞추셨어요. 좋아요. 경포대에서 보는 달은 다섯 개가 보여요. 하나 바다. 또 하나는 경포 호수. 또 하나는 하늘. 또 하나는 술잔. 그럼 나머지 달 하나는 어디에 비칠까? 눈동자. 누구 눈동자? 당신의 눈동자. 정답. 우리 친구는 달달한 멘트를 좋아하는구나. 당신의 눈동자의 눈. 네. 아, 야.
있습니다. 또 이 제주도 방어 축제를 왔는데 방어를 안 보고 그냥 가면 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또 싱싱한 방어가 있는 것 같은 이곳에 한번 좀 들어가봐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퀴즈 좀 내보고.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아들 혹시? 네. 아, 저 이제 가게 장차 이 방어 가게를 물려받을 아, 후계자. 네. 네, 좋습니다. 어느 후계자? 그러면 또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어를? 네. 오, 도망가는데? 저기 잘 할 줄 아는 거 맞죠? 네.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좀 약간 불안한데? 한 달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어, 괜찮겠어요? 네. 제가 어떻게 입수라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방어를 직접 보는 건 실패. 네. 그 사실은 이제 강원도랑 이제 좀 홍보를 해야 돼가지고. 네. 네. 군대를 강원도에서. 어? 어디, 어디? 인제. 어, 언제 제대했어요? 저번 주. 떠더보지 일요일. 아, 그래서 여기 머리 스타일이 약간 아직 그 아, 군인 정신. 제가 누구를 상징해서 이런 의상을 입은 걸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이몽룡. 오, 이몽룡. 이몽룡. 어우, 이렇게 잘 생겼다는 거죠? 네. 오, 통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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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니고, 예, 요거는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아, 홍길동. 아, 아시네. 홍길동전. 네. 알죠? 예. 그걸 쓰신 작가님은 누구일까요? 허균. 허균? 네. 정답! 어, 저거, 저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어, 아니죠? 네. 어, 되게 자신있게. 허균 선생님이 강릉 출신이에요. 아, 예. 네. 신사임당 선생님도 강릉 출신이에요. 아, 이제. 신사임당 선생님 하면 그 아드님은 누구죠? 그게 이화? 네? 아닌데? 호가 뭐죠? 아, 뭐지? 이율고. 율고기. 아, 아버님이 잘하시네. 네. 네.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신 거 맞죠? 네. 아, 율곡이 선생님. 그렇다면 그 율곡이 선생님이 태어난 곳, 나고 자란 곳. 세 글자. 모슬포. 네? 모슬포요? 아, 율곡이 선생님 모슬포에서. 어, 괜찮네요. 어, 참신하네요. 참신하네요. 하지만 오답입니다. 대보리는. 자, 시작은 요걸로 해요. 오. 오. 네. 그 다음에. 오작교. 저게 오작교는 견우직녀가 만난 곳이 오작교고. 아, 오죽하면 그냥. 오중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오죽하면 그냥 아주 오죽하면 아우. 네? 오죽교? 오죽교? 땡!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 찬스. 오죽관. 오케이! 정답! 네. 지금 좀 아버님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강원도 얼마 안 됐으니까 강원도 오실 일 없었잖아요, 그죠? 네. 비행기 타고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오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저희 후임들 가끔 보러. 후임들 보러. 강원도로 놀러